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꿈을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30대, 40대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요. 집 마련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액 투자 틈새 시작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갭 투자가 되겠습니다. 갭 투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매와 공매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바로 부동산 고수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NPL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갭 투자로 따지면은 저희가 주거 형태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빌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항목만 잘 종목을 하시더라도 갭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걸 정보를 좀 드리려고 좀 찾아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와 공매를 또 제가 또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경매와 공매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을 노리려면 이 토지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강연 이후에도 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제가 실제 낙찰발했던 사례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또 나눠볼 거고요. 세 번째, NPL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겠는데요. NPL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채권을 제가 사와서 그 채권을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강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갭 투자. 지금 정부에서 많이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공급보다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에서 규제를 벗어나게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는요, 주목하셔야 될 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주목하셔야 될 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매매 가격이 1억 원인데 이게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갭이 1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집을 이거를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것만 구분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가치만 분석하시면 되는데, 자꾸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이걸 자꾸 고민들 하시는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들이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들. 뭐 전세 가격은 내려가면 어떨까?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받았던 전세금 또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돌려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걸 겁내하시는 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만 하시다가 결국엔 어떻게 하십니까? 아, 머리 아프니까 에이, 난 그냥 안 해야지. 난 그냥 그냥 부동산 공부만 좀 하다가 괜찮은 물건 나오면 또 사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임대 수요입니다. 임대 수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명륜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15층 건물에 고층으로 이루어진 15평형을 매매 가격 8천만 원에 구입을 했고요. 자, 8천만 원에 산 이 오피스텔을 전세에 얼마에 맞췄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전세 가격을 1억 원에 맞추었습니다. 그것도 2020년도에 최근 실거래가를 조회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지금 방송 관계상 브랜드명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지역 검색으로 갭 투자를 지역 검색으로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투자 금액은 0원이 되겠고요. 전세금을 플러스한 나머지 차액금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1년이 지난 지금 2021년이 다가오기도 전에 현재 실거래가 14층, 13층에 실거래가 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거랑 같은 평수로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 그 형수로 1억 2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금매로 진행된 물건으로 8천만 원에 싸게 사왔다라는 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을 살 때 금매도 좋지만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매매 가격이 8천만 원인데 전세 1억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요즘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의 근저당이라든지 주택에 그 대출이 없으면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를 받는 아이에 한해서는 1억 원에도 수요자들이 많다라는 거 이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부산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 이건 검색해 보시면은 나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 차익이 2천만 원이 일어났는데 매매 가격이 8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고민 단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회초년생 A군이 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천만 원씩 저금을 했고요. 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B군은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한 달에 수입은 없습니다. 저금도 안 하고요. 저금도 안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부동산 현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회초년생 A군은 3년이 지난 뒤에 3천만 원을 모았고요. 배짱이처럼 그냥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냥 저금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3억이 3년 뒤에 3억이 올랐습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의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3년 뒤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지만은 그냥 3년 동안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집 한 채로만 그냥 저금 안 하고 3년 동안 살았을 뿐인데 3억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고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부동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매매의 시장의 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패 신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20대, 30대, 40대 분들 그리고 심지어 50대, 60대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을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들을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거는요. 역사를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당장 행동으로 실행으로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경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투자 전략 팁이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와 공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좀 주목을 하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매, 공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매 열기가 높아서 낙찰이 일반 매매가보다 낙찰률이 높은 현상을 좀 많이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중개업소를 많이 다니시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보는 신발 가격과 실제로 가서 신발 가격을 보는 것과 다른 것과 같이 중개업소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마다 가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인장을 나가셔가지고 중요한 팁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매를 하면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돈이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액이라도 부동산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 단돈 400만 원 가지고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반드시 수천만 원이 있어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소액 투자 370만 원대에 낙찰받았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367만 8,990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라서 370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타경 563 군산지원 경매 1경에서 진행을 했던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1년 11월 22일 날 진행을 했던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해연면 원우리에 위치되어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현재 임야 같은 경우로 물건 종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면적이 120평형 중에 지분 매각 지분이 49평 92호 그러니까 약 50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감정가가 49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낙찰받았던 금액은 370만 원 조금 밑으로 낙찰을 받았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회원면 원우리에 있는 위치고요. 현재 물건은 여기에 위치되어 있으며 물건지와 같이 임야를 끼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아무나 경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맹지를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를 끼고 있는 땅,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땅, 건축 개발 행위가 가능한 땅만을 그런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성도로 보셨을 때 같이 여기 지도와 같이 도로가 같이 접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접해져 있으면서도 소액으로도 단돈 400만 원 미만으로도 이렇게 알찐, 알짜 매물 땅이 경매 시장에는 널려 있다. 수두룩 빽빽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찾질 않고 있고 내가 전문가를 찾아다니지도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돌아다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부동산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꼭 돈이 많은 것이 있어야 하는가? 4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부동산 경매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NPL 시장이 되겠는데요. 자, NPL은요. 마법입니다. 마법. 마법의 시장인데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억 원의 채권을 우리가 NPL은 채권을 사오는 겁니다. 채권을 사와서 그것만큼에 대한 배당을 받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0억 원의 채권을 저희는 그냥 사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10억 원의 채권을 은행에서는 이 채권을 빨리 털어야 되는 그런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찾아가서 그런 전문가들과 딜을 해서 싸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채권을. 예를 들어서 6억 원에 저희가 10억 원 채권을 6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4억 원에 대한 이 부분은 양도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양도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요. 여기서 NPL에 대한 4억 원에 남았던 이 금액은 마법처럼 양도세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소액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질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질권 대출은 뭐냐? 평균 80%에서 최대 9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장점은 이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단기간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10억짜리가 우리가 덤비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 1억짜리 채권을 우리가 사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채권을 우리가 8천만 원에 사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금액에 이 8천만 원에 대한 금액에 10%만 있으면 나머지는 질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도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으로도 오피스텔 아파트를 채권으로 사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권 대출 성공 사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10억짜리가 있고요. 이 채권 10억짜리를 6억 원에 매입을 해옵니다. 보통 전문가분들은요. 6억에서 7억 사이에 사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10억짜리 채권을 10억짜리 기준으로 봤을 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환산하셨을 때
60%에서 70% 정도에 매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12억이나 10억이 낙찰이 됐을 때 저희는 10억 원의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배당이 얼마가 되느냐?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이라고 느끼면 많이 느껴지잖아요.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1억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눈 씻고 찾아보시면 숨은 보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이렇게 오늘 강연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